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코킹이 일어나지 못하고 코킹이 너무 늦은 타이밍에 되는 탑스윙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킹이 너무 느리게 되다 보면 백스윙 탑에서 코킹이 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과정에서 너무 끝에 가서 코킹이 되면 다운스윙에서 많이 클럽이 흔들려서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좋은 드릴 방법으로는 제가 이와 같이 시중에서 많이 파는 야구 배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와 같이 중간에 추가 들어가 있는 배트를 준비했습니다. 백스윙 과정에서 왼팔이 지면에 수평이 되기 전에 90도를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이 딸깍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딸깍 소리를 듣고 거기서 스윙하고 그리고 딸깍 소리 듣고 스윙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늦게 되던 코킹을 조금 더 일찍 정확한 타이밍에서 코킹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소리를 연상하면서 클럽으로 스윙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 늦게 되는 코킹을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백스윙 과정에서 너무 코킹이 늦거나 탑스윙 때까지 코킹이 덜 된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